너! 아... 여기는 가락시장 회센터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크게 뭐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초장집이 있다 보니까, 와, 랍스터 봐라. 오늘 저번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안 먹어본 거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도 구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기 노량진하고 여기서 애를 떠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먹는 구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이시가리, 이게 이시가리입니다, 여러분들. 줄가자미라. 요즘 또 이 시국이어가지고 이시가리라는 이름보다는 줄가자미라고 한번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가다가 저희 발길이 멈췄는데 여기 강진수산이라는 곳인데, 오우, 저 이노교주 해적단님들 채널을 지금 잘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검증을 제대로 받으신 그런 곳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회를 떠보겠습니다. 일단 도다리. 여러분들 그 도다리가 사실 겨울에 먹으면 맛있는 거 아세요? 근데 봄도다리, 가이드 때 봄도다리를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회로 해가지고 먹거나 이 살이 맛있는 거는 겨울도다리가 좀 괜찮아요. 도다리 뼈꼬시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 건데, 그리고 자, 다금바리. 다금바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금바리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너다. 자, 다금바리 회입니다. 이게 다금바리는 양식이고요. 키로에 약 8만원 정도에서 판매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초장집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이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뼈꼬시 뼈채 해가지고 썬 도다리, 그리고 개구리 이런 것도 좀 시켰고요. 이거는 다금바리 껍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온 근접샷입니다. 자, 좀 잘 찍어서. 이게 그 식감이 저도 많이 먹어본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광어 지느러미 쪽? 광어가 지느러미 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처럼. 그리고 씹을 때 혀에 닿으면 혀에 이제 살짝 감기는, 확실히 다른 회랑은 조금은 씹힌 질감도 그렇고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생선 생김새에 비해서 탄선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생선이 생긴 건 그렇게 막 단단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안 받았었거든요. 자, 소주 한잔 해볼까요? 좋아. 간장도 없이 최대한 본연의 그 맛으로, 비싼 거니까 본연의 맛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고추냉이만 살짝 찍어서. 자, 이번엔 다금바리 껍질. 되게 콜라겐 느낌. 살짝 얇아진 돼지 껍데기보다는 고껍질 먹는 거랑 좀 비슷한데, 쫀득함 진짜 엄청 좋네요. 살짝 콜라겐인데 좀 더 응고가 좀 많이 된 단단한 콜라겐 느낌? 별미인데? 특유의 향이나 이런 건 없고 딱 그냥 씹는 질감으로 막
식감으로만 먹는. 이건 약간 방건조 오징어 뭐 씹는 느낌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밌고 맛있게 좀 씹어가지고 이제 삼킬 수 있는, 예. 뭐 그런 느낌인데? 나 개불다. 자, 그리고 이거 먹어봅시다. 이거 진짜 도다리 깻잎에 다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불도 넣고, 아유. 수산시장 왔는데. 쫙. 싸서. 싸서. 아, 만족. 또 먼 게. 아, 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산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안 물리냐. 근데 저는 제가 해산물을 먹을 때 어울리거나 그런 거보다 이거 자체 원체 좋아해요. 먹어도 안 질려요, 항상. 매일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저 해산물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억지로 먹거나 일부러 먹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는 거 항상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초장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횟집인데 횟집에서 초장집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연어를 따로 좀 시켰어요. 네. 연어도 갑자기 좀 땡겨가지고. 자, 연어. 여러분들 연어에 또 소주 한잔 해봐야죠. 쏴쏴쏴. 아니 다금바리를 먹으면서 연어가 땡긴 이유가 다금바리 자체가 아까 제가 광어의 꼬리 같다라고 하면서 탄성이 좋은 어떤 그런 식감으로 이제 먹었던 거라면 이걸 먹고 연어를 먹으니까 연어는 진짜 이 부드러움이 이제 끝판왕이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예. 아 이게 부드럽지 않고 맛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탄성 좋은 이 그 다금바리의 살을 딱 입에 딱 들이다 보니까 연어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되게 좀 중화가 되는 거. 이거 두 개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삼겹살이 약간 단단한 살, 지방층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 두 개를 같이 먹는데 묘하게 해가지고 좀 어울리는 게 좀 있네요. 근데 이 집 연어가 생각보다 먹고 난 뒤에 기름 향이 쫙 퍼지는 그 느낌이 좀 더해서 좀 좋아요. 원래 먹고 나면 기름 향이 좀 이게 싹 퍼지는 그 향이 있는데 그게 좀 적어요. 담백한 그런 느낌 좀 더 많아요. 물론 씹히는 건 되게 부드럽게 잘 씹히는데. 자, 이게 다금바리 뼈로 끓인 매운탕입니다. 와, 여기 매운탕은 왠지 맛이 진실될 것 같아요.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다금바리로 여러분들, 아. 좀 궁금하긴 한데 사사사 아 뜨겁다. 어우 야, 이 집 잘하는 게요 MSG가 적절하게 들어갔어요. 역시 매운탕 MSG가 좀 들어가야 진짜 맛있거든요. 어우. 나 근데 콩나물 시원함도 맛있어. 끓여놓은 살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 야, 회도 맛있지만 저는 이거 익은 게 맛있는 것 같은데? 짠득짠득하면서 이게 그 살 탄성이 좀 강한 게 아 저는 이거 좀 너무 맛있는데 살이
비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생선이 비싼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 아, 맛이 확실히 있네. 진짜. 자, 이거 머리입니다, 여러분들. 오. 오! 이거. 이야. 보일살 여기 어마어마한 거 있어, 여러분들. 오. 보일살 어마어마한 거 있어. 살이 맛있네, 확실히. 살이. 생선은 이제 보통은 그, 제가 엊그제 먹은 물메기처럼 부드럽게 후루룩 빨려 들어오는 게 있고, 요 다금바리처럼 탄성이 강해가지고 좀 씹는 질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다 좋습니다, 생선은. 흐물하면 흐물한 대로 맛있고, 되게 탄성이 좀, 탄성이 좋은 대로 맛있고. 아. 아, 이거 국물 진짜, 아우. 아, 진짜. 어? 아. 아, 기대 진짜. 어우. 굿잡. 어이구. 낙지가 서비스로 왔습니다. 아니, 여기 저 사장님께서 아들분이 팬이라고 사진 한번 찍었는데 서비스 하나 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낙지가 서비스로 왔습니다. 영상 마무리 인사하려고 했다가 어우, 개꿀. 여기 한 잔 또 해봐야죠, 여기다가. 쏴자, 쏴. 와우. 낙지는 항상 오라요, 진짜. 이제 와서 또 기분 좋게 또 낙지까지 서비스로 먹으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아, 나중에 한번 꼭 여긴 또 오고 싶네요, 가락시장. 네. 여러분들, 가락시장, 그 회센터 여기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뭐, 싱싱한 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요.